다수의 선수는 뭐 뒤돌리기 공략을 자주 선택하죠? 네, 맞습니다. 근데 뒤돌리기를 저 위쪽 화면에서 보셨을 때 위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도 선수들마다 달라요. 어려워 보이지만 아래쪽으로 가는 선수도 많고요. 지금 아래쪽으로 가죠. 그죠? 위쪽으로 가야 될 것 같지만 아래쪽으로 가면 키스가 아예 없거든요. 빨간 볼 오른쪽으로 뒤돌리기 시도. 자, 네. 길게 봤습니다. 이거 놓치네요. 네. 지금 테이블 컨디션을 조금 잘못 읽은 걸 수도 있어요. 네. 각도를 짧게 만들었다기보다는 초반 테이블 상태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덜 길게 만든 걸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테이블 상태가 제가 이 정경기 해설을 하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날카롭게 다닙니다. 네, 쿠션의 반발력이 조금 있다. 뭐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요? 쿠션의 반발력도 세고 테이블이 그렇게 미끄럽지 않아요. 네네. 네. 자, 옆돌리기가 키스가 네. 나면서 이동혁 선수도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옆돌리기 한번 보시죠. 약간의 기울기가 있었는데 네. 여기서 키스가 났어요. 두께가 설정이 이제 내공이 먼저 가는 설정을 하던가 내공이 나중에 가는 설정을 해놓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 설정이 좀 덜 됐던 것 같아요. 자, 강동궁 노란불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앞돌리기를 가는 거죠. 네. 자, 앞돌리기 무난한 득점 만들어집니다. 1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네, 퀵쿠치 살짝 들어 올려주면서 대공을 상당히 가볍게 진행을 시켰고요. 자, 득점 만들어낸 이후에 다음 배치가 빗겨치기를 길게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노란불 빗겨치기. 자, 긴 각도 일단은 잘 만들어줬고요. 자, 퍼쿠션으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1세트 경기는 뭐 두 선수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시즌 개막전 경기에서 세트 초반 흐름이 좋으면 128강전이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경기일 텐데 좀 쉽게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일목적구 내리는 두께에 잘 맞춰냈고 그렇습니다. 이목적구 위치가 좋아서 네, 편안하게 득점이 됐습니다. 치가 좀 떨어져서 다시 붙였던 강동국. 강동국 선수를 꽤 오랫동안 봤는데 제가 본 강동국 선수 가운데 가장 날씬한 강동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자, 빗겨치기. 자, 지금은 패치가 자꾸 신경 쓰이나 본데요. 이거 지금 거울이 좀 있거나 누가 좀 붙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경기가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심판한테 얘기하기가 좀 상황은 그렇죠. 안 되겠죠. 자, 일단 3뱅크가 아주 이쁘게 모여 있는 것 같지만 내공 출발 각이 조금 어렵습니다. 네. 네. 각도를 잘 읽어내야 되고요. 잘못하면 이게 요렇게 가는 경우들이 네, 생기죠. 짧게 네. 빠집니다. 공이 모여 있어도 저게 배치가 3쿠션 이후에 이제 들어오는 입사 지점이 예쁘게 탁 열려 있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네. 지금 저렇게 공이 아주 가깝게 저렇게 딱 모여 있으면요. 득점 범위가 오히려 6cm 뭐 7cm 요 정도밖에 안 돼요. 네네 네. 조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오차 허용 범위가 조금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거를 3뱅크로 노리는데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 너무 잘 쳤네요. 자, 5대 0으로 앞서 나가는 강동궁. 아, 정말 잘 쳤습니다. 네, 너무 좋죠. 한 번 더 쳐보라고 해도 그대로 치겠죠? 그거는 뭐 칠 수도 있고 못 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옆돌리기. 아, 옆돌리기도 좋습니다. 자,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강동궁이에요. 네. 자, 장쿠션 이후에 단쿠션 이후에 장쿠션을 향해 갈 때 아주 부드러운 속도를 이용했기 때문에 잘 내려가죠. 다시 한번 옆돌리기. 자, 두께를 충분히 실어서 갈 것 같고요. 충분히 실어놓고 내공은 속도 느리지 않게 물 흐르듯이 득점이 됩니다. 2021-22 시즌 1차 대회 이 블루리조트 PBA 챔피언십에서 사파타와 명승부 끝에 우승을 차지했었던 강동궁. 하지만 지난해에는 이제 무관이었습니다. 자, 뒤돌려서 길게 보냈는데 조금 두껍지 않았나요? 짧은가요? 네, 조금 두꺼웠던 것 같아요. 출발할 때. 선수들이 자, 비시즌을 어떻게 보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강동궁 선수는 이렇게 엄청난 다이어트를 했다는 걸 봐서는 올 시즌 각오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체력을 위해서는 운동이 필수고 운동을 정말 많이 해야지만 또 저렇게 살을 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 대전 짧게. 자, 코는 정말 잘 돌아갔고요. 네, 득점 좋습니다. 뒤돌리기 대회전 짧게로 첫 득점에 성공하는 이동력. 자, 득점된 이후에 배치가 좀 애매합니다. 뒤돌려치기를 짧게 치기에도 직접 치기에도 좀 애매하고요. 그렇다고 3뱅크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 짧게를 각도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자, 코너 근처까지 잘 들어갔고 일단은 여기서 짧아줘야 됩니다. 괜찮군요. 네, 어우 잘했습니다. 네, 좋아요. 좀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선택 잘했고 결과도 잘 만들어냈던 이동력. 네. 자, 이번에는 이제 두께가 좀 편안한 뒤로 치기죠. 조금 두께를 사용해서 일목적으로 내리면서 가는 게 좋고요. 네, 좀 두껍게 눌러줬죠. 짧은가요? 두께를 좀 얇게 치게 되면서 네, 내공 스타트가 조금 밀림을 형성하면서 갖고 가는 게 좋았는데 그렇군요. 네. 지금 충분한 두께를 쓰지 못했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조금 임팩 느낌을 좀 줘서 분리각을 만든 것 같아요. 얇은 두께 선상에서. 자, 7대2로 앞서고 있는 강동궁. 자, 강동궁 선수의 뒤돌려치기 대회전인데요. 각도가 짧게 나오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너에 거진 근접하게 가야 되는데. 자, 돌려냈어요.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강동궁. 자, 이 공이 3쿠션에서 진행하는 게 좀 다르게 진행을 했나요? 생각보다 엄청 짧게 진행을 했거든요. 다시 한번 볼까요? 보통 저 빨간 공의 저 위치가 그냥 평범하게 쳤을 땐 잘 안 나오는 각도예요. 네네. 지금은 오히려 넉넉하게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짧게 맞았습니다. 자, 노란 볼 뒤돌리기. 키스가 났습니다. 네, 두께가 너무 얇게 맞았죠. 8대2로 앞서 나가는 강동궁. 후도 색깔을 저렇게 바꾼 것 같아요. 네. 변화들이 많군요. 네. 네. 본인의 시그니처 컬러인 저 초록색으로 일부러 한 것 같은데요. 살은 많이 빠졌지만 헐크란 별명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하는가 봐요. 그렇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헐크가 뚱뚱하진 않습니다. 이렇게 커서 그렇지. 아, 그런가요? 자, 3뱅크 갑니다. 자, 지금 보시면 알 수 있듯이
테이블 상태가 지금 상당히 날카롭게 진행을 하죠. 자, 거진 지금 30포인트 날쯤에 맞았는데 지금 들어오는 각도를 봐서는 절대 미끄러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네. 사실 대회 초반 128강전 때는 그렇죠. 테이블이 미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네. 판단을 하고 이제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근데 지금 상태는 치기 딱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결국은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누가 빨리 적응하느냐, 누가 빨리 판단하고 0점을 잡느냐 중요하죠. 그렇죠. 테이블 판단이 일단 첫 번째예요. 그럼요. 네. 네. 연습구 칠 때도 테이블 상태가 어떤지 보잖아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11대 2로 앞서 나가는 강동궁. 1세트는 상대의 경기력을 좀 가늠하고 내 컨디션도 점검하죠. 물론 뭐 테이블 환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합니다만 일단 상대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상대의 흐름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편해질 수도 있죠. 그렇죠. 자,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는데요. 자, 한 바퀴 더 대회전을 돌릴지 아니면 짧게 갈지. 자, 한 바퀴 더 돌리려고 이거는 돌리지 않으려고 한 걸 수도 있어요. 키스가 지금 원한 방향대로는 안 빠졌지만 네, 득점 됐어요 지금. 네, 인사를 하겠죠. 네, 그죠? 지금 이런 의도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세워서 칠 수도 있는 길도 있고 대회전을 돌리는 길도 있거든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지금 요거는 이제 이렇게 치려고 했던 건 아니었던 거였죠. 좀 행운의 득점까지 나오면서 강동궁 선수가 인사를 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배치. 자, 일부러 짧게 만들어내려고 했는데 조금 덜 짧아졌어요. 자, 12대 2로 앞서 나갑니다. 4득점을 추가했습니다. 좀 표정에서는 덤덤해 보이네요. 지금 어느 정도 스코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안정되어 보이죠? 자, 뒤돌려치기 회전을 아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배치 빨간 볼 뒤돌리기. 아, 두께가 좀 얇았어요. 키스가 났는데 직접 흰공 다이렉트 킥스 나는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 그거를 좀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두께를 너무 많이 빼버렸어요. 지난 두 시즌은 챌린지 투어와 드림 투어를 경험하고 올 시즌은 자, 1부 투어에서 활약하게 되는 이동력 선수인데 어떻게 본다면 흐름을 계속 타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성장을 하고 있고요. 네. 자, 빨간 볼 뒤돌리기. 자, 얇은 두께, 섬세한 두께가 필요하고요. 네. 자, 설마? 그쵸? 아, 네. 너무 얇게 맞았네요. 아. 다시 한번 보시죠. 너무 코너를 들어가면서 네. 아까 박찬 캐스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반발이 워낙 세요. 반발이 워낙 세다 보니까 원 쿠션에서 회전이 받았지만 투 쿠션인 단 쿠션에서는 속구쳐 올라와 버린 거죠. 자, 다시 한번 얇은 두께. 네, 네, 좋습니다. 아주 얇게 공략이 잘 됐습니다. 이동력. 네. 자. 좋은 자세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죠. 네, 그리고 득점된 이후에 이 적구도 잘 맞았어요. 자, 연속 득점 기록합니다. 이동력. 지금 스코어 차이가 좀 많이 나 보이지만 또 몇 개 치다 보면 뚝딱뚝딱 하다 보면 또 스코어 차이 별로 안 나요. 그리고 2세트를 지더라도 어느 정도 2세트에서 쫓아간 다음에 지는 것과 그냥 지는 것은 완전 다르거든요. 자, 이 공 짧게 칩니다.
오. 자, 이거 아, 아깝습니다. 네, 아깝네요. 예, 경기하다 보면 1세트 초반에는 아마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닝수가 조금 길어지고 상대 플레이도 눈에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차분해지겠죠? 그렇죠. 김근우 해설위원도 이제 뭐 방송 경기 또 일부 투어 데뷔전 때 좀 생각나세요? 저 일부 투어 처음 할 때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아, 네, 손이 정말 손이 떨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는군요. 네, 너무 많이 떨어서 뭐 저는 한동안 떨었던 것 같은데요. 자, 지금도 각도가 좀 안 만들어졌죠. 그만큼 지금 이정록 선수도 많이 긴장될 거예요. 자, 그리고 배치도 좀 어렵습니다. 자, 원뱅크 브릿지가 거의 안 나온 상황인데. 네. 쉽지 않아요. 자세도 그렇고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네, 쉽지 않았어요. 네. 행운의 득점이 어떻게 한번 나올으면 모를까 쉽지 않았고요. 자, 강동구 선수의 뒤돌식입니다. 가까이 있는 빨간 볼을 일목적으로 선택해서 뒤돌려치기. 자, 득점됐어요. 네, 좋아요. 자, 회전력도 정확하게 주고 두께 공략도 아주 잘해줬습니다. 자, 두 점 남았습니다. 이거를 얇게 칠 자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앞돌리기로 짧게 봤는데요. 자, 마지막에 어떻게 될까요? 짧은가요? 아, 조금 짧았어요. 오, 됐어요, 득점. 오, 네. 자, 지금 강동구 선수도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아, 한슬기 선수가 와 있네요. 네, 그러네요. 네, 한슬기 선수도 이제 올 시즌 팀리그에서 활약을 하게 되죠. 네. SY에서 활약을 합니다. 네. 지금은 아까 김근우 해설위원께서 자, 이렇게 미리 짐작을 하셨는데 저게 득점이 됐어요. 네, 네. 세트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네. 이렇게 해서 강동궁 선수가 자, 3득점 추가하면서 15대 4로 1세트를 가져갑니다. 롤링 현상이라고 하죠. 이제 공이 가는 방향 쪽으로 살짝 흐르는 그게 있어요. 네. 지금 아까 전에 그 상황에서는 강동구 선수도 갸웃했던 게 살짝 끄트머리가 돌아간 거였고 지금은 이제 완벽한 또 득점을 만들어낸 거였고요. 자, 이렇게 해서 강동구 선수가 이동력 선수를 상대로 1세트 15대 4로 비교적 좀 편안하게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경주 블루원리조트 PBA 챔피언십 128강전 경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동군과 이동력의 경기 잠시 후에 2세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경주입니다.